얼마 전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예전에 도에 잠깐 배우러 갔던 공방이 있는데, 그알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살인자가 된 소식을 들으면 소름, 아니, 이 미친 사람이 자기 아내랑 아들을 죽이고 무기징역 받았더라고요. 유명 관악구 모자 오버킬 살인사건. 나무위키에서 가져옴 2019년 8월 22일. 관악구 소재 재개발지구의 빌라에 사는 여성 박씨 42와 아들 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50일 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조영학 41세이었다. 제가 옛날에 전문대 다닐 때 그러니까 도예 디자인 그거 전공했었거든요. 2년제 대학 거기 도예 디자인 찾아봐야겠는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자기 아내랑 아들을 죽이고 무기징역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진짜 물렁물렁하네 아주 그냥 그 방송 아래 너무 무서운 사건 아나또 검색해봐야겠네 제가 그 알을 아예 안 봐가지고 몰랐네 그리고 왜 그게 무기징역인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보니까 그분 예술한다고 육아도 안 하고 아내한테 다 맡기고 예술만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바람도 피웠대요 오씨 나 아는 사람 아니야? 그 도예 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여러분들 예술병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라고 도예 따위가 뭐라고 아들 죽이고 죄책감이 들었는지 얼굴을 베개로 덮었다. 내연녀도 있었대요. 돈 때문에 죽인 듯. 죽으려면 지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인간 쓰레기인데 왜 남을 죽이는 거지? 배우러 갔을 때도 뭔가 쎄함. 사람 분위기가 어둡고 쎄해서 그냥 한두 번 가고 말았어요. 제가 촉이 좋거든요. 그런 인간을 보면 예술병 걸려가지고 그런 인간을 보면은 작품도 잘 못해요. 잘 나가지도 않고 엄청 잔인하게 죽였대요.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양육비의 위자료 때문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죽지 그냥 지가 뒤지지. 작품도 무슨 양파링 쌓아놓은 것만 양 생겼다 조형물인데. 아 이거 작품도 나오긴 하는데 안 나가는 새끼들 이유가 있어. 어? 공방도 잘하면은 돈 버는데 이렇게 예술병만 걸려가지고 작품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 성격만 꼬여가지고 마누라 등쳐먹고 사이코성을 숨기려고 예술 포장지를 사용하는 건가? 그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자를 또 이용하는 거죠. 나는 예술을 할 테니 너는 뭐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기생을 하는 거죠. 기생. 도에 가라 작업실 화덕도 있어서 증거물 태워버리는데 사용. 그러니까 가마에다 태웠다는 얘기네요. 와이프분도 진짜 착했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 제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봐가지고. 검색어를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본명도 나오고 봉천동 도예가 보험 살인 사건 이 쓰레기네 그러니까 응? 잘 하지도 못할 거면 가마를 왜 사냐고 마누라 등골 빨아가지고 가마 뭐하러 사냐고 쓰레기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옛날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네들 이런 거 제대로 안 만들면 산업 쓰레기 만드는 거 이거 썩지도 않는다고 도자기는 안 썩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살인범을 여기 구독자님 중에 접촉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사람 노릇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족같이 사네요. 되게 공방 분위기도 어둡고 설렁설렁 귀찮아하면서 알려주더라.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인성도 없고 마누라 등골이나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족같이 사는 거죠. 졸작 산업 쓰레기 경고하신 교수님 훌륭하신 분. 그분 때문에 졸업 못할 뻔했어요.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저랑 감정이 안 좋은 분이에요. 도예가랑은 시비 붙지 말라라. 힘이 세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흙덩어리 이렇게 반죽하니까 팔 힘이 세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그 도예에는 손을 뗐지만 도예가는 힘도 좋고 칼도 잘 다룹니다. 그 도예과 다닐 때 시간 강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재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디 무슨 행사가 있고 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 해가지고 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 강사가 여학생들한테 추궁거렸다. 정말 실망스러워가지고 진짜 다시 봤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젊은 20살짜리 요 여학생들한테 추근덕댔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도예인의 이 이미지 다 망쳤는데? 도예과 나와.
열심히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도예에는 손을 떼고 열심히 지금 새 출발을 하잖아요. 예대 이상한 교수 진짜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술을 안 해야겠네, 이거. 예술을 하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네. 저 예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어그로나 끌게요. 나 중학교 때좀 음침했던 미술 선생 교탁 앞에 앉아서 학생들 보고 자유한 적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꺼내서 흔들던가요? 왼손잡인가요? 오른손잡인가요? 아니, 또라이들 진짜 많네? 우리 이제 예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도예, 뭐 그림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네, 이거? 왜 정신이 건강한 예술인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자기가 막 예술한다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보통 직장인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작업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왜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것일까? 보면 막 술에 쩔어 있다거나, 삶을 굉장히 방탕하게, 살잖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핑계지 핑계. 핑계고 나는 예술인이니까 이렇게 막 살아도 돼. 건강한 예술인 많아요. 주둥아리 싸물고 얌전히 있겠습니다. 맞아요? 건강한 예술인은 작품도 잘하고 보면은 술에 쩔어 있고 쓰레기같이 살고 인성도 빠꾸 그런 애들 보면은 작업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 있다. 제가 또 한때 예술병 환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자수도 예술병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또 판매 위주로 예술의 맛을 싹 빼고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키도 매일 새벽에 책상으로 출근한다. 쥐들이 뭐라고 맨날 술 타령. 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잘 나가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예술병 걸린 것들, 나태하게 굴지 말고 열심히 작업하시고요. 조정래나 허영만도 직장인보다 더 하시던데. 아, 그러니까 예술가를 꿈꾸는 분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작업도 잘 나오고 빨리 성공한다. 전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조용히 접었어요. 저도 한때 글을 쓰려고도 그랬는데 안 그럴게요. 이제 블로그에나 써가지고 저기 에드포스트 그 광고비나 따먹고 그래야지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술 블로그로 승화. 자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만 하고.